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당이 간다 아나운서 유다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장바로내과의 권순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이 지난 시간에요. 고혈압이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는 만큼 평소 좋은 습관을,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고혈압 환자라도 하루 뭐한 잔에서 두잔 정도의 커피 섭취는 혈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커피는 이제 혈압 상승이랑 연관이 되지만 그 영향은 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커피 섭취량이라도 카페인 분해에 대한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제 단한 모금, 이만큼 카페인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체질이라면 뭐 커피나 녹차, 콜라, 초콜릿, 이런 카페인 함유 식품을 멀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두 잔의 일상적인 커피 섭취는 혈압에 커다란 문제를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섭취는 이제 심장이 뛰는 것이 느껴져서 불쾌한 기분이 드는 심계항진, 아니면 불안, 소화기 증상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요, 혈압 환자가 커피를 섭취를 하게 될때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하루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단 인스턴트 커피 믹스 같은 경우에 많이 먹을수록 커피 위에 첨가된 설탕이나 지방 때문에 혈중 지방 농도 증가, 심혈관 질환, 복부 비만 등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마시지 않도록 하고요. 또한 커피는 위산 분비를 또 자극하기 때문에 네. 식전이나 빈속에 마시지 않고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혈압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 중에서 짠 음식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달달한 것들,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는 어떨까요? 아이스크림도 약간 비슷한 게 커피 믹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피 믹스에 아까 제가 이제 커피도 들어있지만 설탕이랑 지방 같은 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에도 거의 비슷한 이제 당분이랑 뭐 지방 성분 같은 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과다 섭취하게 돼서 혹시 체중이 이제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혈압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것도 최대한 조금 줄이시는 게 혈압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